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서울 3일교회는 처음에 80명이 모여 매주 금요일마다 5시간씩 밤을 새워가며 기도에 힘썼더니 10년 후에는 만 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최대봉 목사님은 기도에 목숨을 걸라고 외치시는데요.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3일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밤을 지새우며 철야 기도를 해왔다. 지금도 어김없이 2천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개인의 문제를 놓고 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고난, 염려, 걱정거리를 안고 철야 기도에 나와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받아 기쁨으로 예배당 문을 나선다. 이 흘러 넘치는 기도, 충분한 기도는 영적인 용광로라 모든 문제를 녹여버리는 능력이 된다. 사태가 심각할수록 더 많이, 더 자주, 더 오래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지나가듯 짤막하게 기도하고 만다. 결국 무능력한 삶을 살고 형식적인 크리스천으로 전락하고 만다. 한나도 오래 기도하여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사무엘상 1장 12절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단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고 책망하셨다.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비로소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한다. 믿음으로 짧고 굵게 기도하면 되지. 꼭 그렇게 밤을 새워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지만 기도의 양이 차야 질적인 변화, 즉 깊은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도 밤새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철야 기도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위해 잠을 포기하고 밤을 새워 간청하는 기도다.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밥을 포기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금식 기도도 필요하고 아침잠을 포기하고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도 필요하며 밤잠을 포기하고 밤을 밝히는 철야 기도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28살의 최형제는 모태신앙이지만 기도응답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다. 기도한다고 해봤자 식기도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짧은 기도가 전부였다.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던 그에게 어느 날 교회 누나가 철야 기도 참석을 권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말씀과 함께 불이 꺼졌다. 형제는 이왕 이렇게 온 것 나도 한번 소리내서 뜨겁게 기도해보자 하면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중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해온 것,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친구와 어울린 것 등 회개하며 눈물을 한없이 쏟았다. 사업하는 한 형제는 철야 기도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5시간 꼬박 자리를 지킨다. 내가 물어보았다.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한 번도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걸작이다. 요즘처럼 극심한 불경기에 살아남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강대임 권사는 알로에 마임 화장품 용산 지국장인데 이런 간증을 한다. 화장품 대리점을 열었지만 사업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괜히 시작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날마다 혼자 사무실에 출근해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밤이면 교회 가서 철야하며 좋은 동력자와 사업의 번창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얼마 후 기도응답이 왔다. 주변에 문 닫는 지사들이 생기면서 그곳에 근무하던 우수한 사원들이 우리 가게로 온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그들과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철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기도 중에 주신 지혜대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샘플을 나눠줄 때도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단골 고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실제로 그 홍보 활동을 통해 예상치 못한 고객들이 많이 확보되어 우리 지사는 2006년 최고 단계인 총괄 본부까지 승격했다. 지금까지 주변의 다른 많은 지사들이 경기 침체로 문을 닫고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우리 대리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 놀라운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철야 기도 시간에 진정한 쉼을 누린다. 박종범 목사는 삼일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현재 경산 자인교회를 담임하는데 이렇게 간증한다. 1996년 어느 날 삼일교회에서 처음 철야 기도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신의 문제를 위해 2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했다. 20분 기도하기도 벅찬데 2시간을 기도하라니 충격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오래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 당시 나는 불교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가족 구원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다. 게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다. 철야 기도 때마다 가족 구원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다. 철야 기도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어머니가 여동생을 전도했고, 가족들이 하나 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 마침내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다. 철야 기도가 내 가족을 살렸다. 기도의 힘을 체험한 나는 자인교회를 담임하면서도 밤 9시 반에 시작해 12시 반까지 철야 기도에 힘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 깊이 오래 기도하면 된다. 심방을 해보면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많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몇 년이 지나도 응답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없이 그저 달라고만 하기 때문이다. 철야기도, 새벽기도는 평생 안 나오고, 선교에도 동참하지 않고, 헌금에도 인색하고,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숨긴다. 그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이다. 기도원에 갔는데 옆에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계셔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았다. 시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형제들과 재산 분배할 때제 앞으로 가장 많은 재산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혹시 오랫동안 응답이 막혀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하겠다는 사명감과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목적이 바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어떤 성도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도응답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 대화 내용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 먹는 얘기, 연예인들 얘기, 돈 버는 얘기뿐이다. 반면 어떤 성도는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밤새도록 간증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어려움이 와도 별 걱정이 없다. 기도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지 않고 강대상에서 12시까지만 기도하면 어떻게든 부응한다는 말이 있다.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신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날 기도대장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전도사님, 예배당에 교인들이 꽉 차기를 바라십니까? 아이고,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꽉 차기를 바라지요. 기도의 눈물이 먼저 여기에 차야 예배당이 사람으로 찬답니다. 교인들을 채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랍니다. 목사님은 그날 밤부터 바로 철야 기도를 시작했다. 강단에 앉아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한 후에 90도 돌아앉아서 기도하고, 창문 쪽으로도 돌아앉고 회중 쪽으로도 돌아앉으며 밤이 새도록 360도 뱅글뱅글 돌아가며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당이 꽉 차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개척 3개월 만에 105명이 모여 더 넓은 장소로 이사해야 했고, 그런 일이 1년 동안 3번이나 되풀이되었다. 졸업을 앞두고는 주일에 출석한 교인 수가 200명 가까이 되었다. 목회자가 영혼들을 품고 밤새워 눈물로 예배당을 채우면 교회는 사람으로 가득 차 부흥하게 된다. 교회에 새로 나온 어떤 자매는 이렇게 간증했다. 하루는 밤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잠이 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 시간에 친구들이 모여 그녀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자매는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제발 날 위해 기도 좀 하지 마 하고 외쳤지만, 결국 지금 그녀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놓고 중보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그들 속에 들어가 그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나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직장 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연애는 기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자리를 잡고 10일 동안 응답 주실 때까지 끝장 보는 기도를 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다.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과 시험을 뚫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더 오랜 시간의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힘들다, 못하겠다, 죽겠다, 지쳤다, 부응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예수님처럼 밤이 새도록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기도하지 않으면 10시간을 1시간처럼 허비하게 될 것이요. 기도하면 1시간을 10시간처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욱 강력하다. 어떤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다. 합판 한 장이 견뎌낼 수 있는 무게는 3kg이다. 그러면 합판 두 장을 합치면 이론적으로 6kg를 견뎌내야 하지만 실험 결과 놀랍게도 겹쳐진 합판 두 장은 30kg의 무게를 견뎌냈다. 너희 중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실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영적 싸움이 치열할수록 강력하고 흘러넘치는 충분한 기도가 필수적이다. 평소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큰일에도 요동하거나 놀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내공을 쌓은 분들은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내적인 평안이 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호들갑을 떨고 안절부절 못하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느라 정신이 없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상둥이 딸을 둔 전도사님이 계셨다. 그런데 수련회 중 급히 연락이 왔다. 딸아이 하나가 음식을 먹다가 식도가 막혀 하늘나라에 가고 말았다. 그런데 그분이 딸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학교에 왔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모습으로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전도사님은 평소에 기숙사 뒷동산에서 밤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던 분이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자녀의 죽음이라는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한 것이다. 나 자신도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기도의 양이 부족해지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게 된다. 그때마다 흘러넘치는 충분한 기도를 하고 나면 주위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되찾는다. 어느 잡지사에서 당신은 얼마만큼 불안을 느낍니까? 설문조사를 했다. 73%가 많이 불안하다고 했고, 20%는 좀 불안하다고 대답했다. 열의 아홉은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산다는 말이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전선에서 미군 13만 명이 전사했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는 가족을 군에 보내놓고 불안해하다가 200만 명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걱정에 눌려 스트레스로 죽은 사람이 7배나 많았다. 또한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쓴 뿌리를 가지고 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어릴 적부터 받아온 상처, 고질병과 같은 쓴 뿌리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상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 흘러넘치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세상 문화는 대부분 밤에 절정을 이룬다.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금요일 밤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밤의 쾌락을 즐긴다. 금요일 밤 극장에는 심야 영화를 보려는 사람들로 토요일 새벽까지 장사진을 이룬다. 내 후배는 금요일 저녁에 비디오를 10편 정도 빌려서 주일 저녁까지 다 본다고 한다. 하지만 금요일 밤을 그렇게 흥청망청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긴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말끔히 해소되던가? 잠시 즐겁지만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더 허전하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영혼은 여전히 목마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주일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 밤에 교회로 달려와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워 보라. 그것이야말로 내일을 가장 멋지게 준비하는 길이요. 황금 같은 주말의 안식을 제대로 만끽하는 방법이다. 기도가 범죄율을 낮춘다는 놀라운 예가 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1993년
450명이 살해되어 미국의 살해 수도라고 불렸다. 그러나 6년 후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일어난 기도운동 덕분이었다.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운동은 연중무휴로 계속되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자 재판할 사건이 별로 없어 판사들이 자신들의 흰 장갑을 반납했다. 강간 사건도 없었고 사기도 없었으며 강도와 살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광부들이 변화를 받아 욕설을 하지 않자 평소 욕에 익숙해 있던 조랑말들이 주인의 지시를 못 알아들을 정도였다. 음주와 사생아 출산율도 절반으로 줄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기도를 그치게 한다. 기도는 심장과 같다. 심장이 멈추면 온 몸이 동시 사망하듯 기도가 없으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들이 산더미 같아도 기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소망이 있다. 반면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아도 기도의 심장이 멈추어 있다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당신은 은밀한 골방의 기도가 있는가? 흘러넘치는 충분한 기도를 하는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전화통에 불이 나는가? 처세술에 관한 책을 사려고 서점으로 달려가는가?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한다고 했다. 아무리 바빠도 흘러넘치는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악한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 이상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원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기도만큼 신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들 보기에는 유치한 기도 제목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날마다 갖고 나오자. 당신이 바라는 것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으면 단순히 희망사항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흘러넘치는 기도, 끝장을 보는 충분한 기도는 모든 문제를 녹여버리는 영적 용광로다. 저도 지금 문제를 녹여버리기 위해 며칠 동안 집중하며 금식기도 중인데요. 문제의 파도는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릴 때 승리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힘내서 기도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응원 덕에 힘이 펄펄 납니다. 감사해요.